안녕하세요, 숙련 아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떡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쑥 많이 쑥이 먹잖아요. 그냥 쑥이. 예, 여기 그냥 쑥도 있네요. 여기다가 앞에 떡만 붙여가지고 떡 좋아하시는 많죠. 떡쑥입니다. 이거 떡도 해 먹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꽃이 지금 펴 있어요. 아주 작아요, 꽃이.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데 이 카메라 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그만데 꽃은 여기 아래쪽 보시면 꽃이 아주 많이 펴 있어요, 지금. 자, 이 떡쑥은 쑥이 피기 전에 핀다고 하는데, 얘도 이게 지금 얘봐, 쑥 지금 꽃 피기 전에 벌써 꽃 피었잖아. 쑥이 꽃이 피기 전에 얘가 먼저 피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떡쑥에 대해서 한번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쑥은 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처님 귀를 닮아서 부리초라고도 하고 또 소곡초라고도 불린대. 이 꽃이 마치 지색을 띠는 누룩을 닮은 데에서 유래한 거래. 지색을 띠는 누룩 누룩. 닮았어. 피는 게 누룩을 닮았어, 이게. 그래서 그 서곡초라고도 한데 이 사용하는 부분은 뿌리를 제외한 전초, 그러니까 잎하고 줄기하고 하물며 이 꽃도 쓴대. 이게 채취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4월에서 6월경에 뜯어가지고 흙을 씻어서 햇볕에 말려갖고 건조를 해. 아니면 쪄서 구울 때도 있대. 이 쪄서 구울 때는 이 생것을 사용하면 되고. 자, 어린 것은 나물로도 먹고, 한방에서는, 아, 뿌리도 썼어. 그랬네. 내가 착각을 했어.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소곡초라는 약재로 해서 썼는데, 해수나 가래, 천식, 기관지염, 감기 몸살에 효과가 있고, 근육통, 요통, 관절염, 이계양, 또 여자들의 백색냉, 그래. 디아, 종기, 또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한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엄청 많아. 그리고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며 감기도 치료를 한다네. 어쩐지 그 시골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걸 많이 팔더라고. 그런 거였어. 뭐또 기관지염이나 천식, 백일에 이거를 쓰려면 말린 것을 15에서 20g을 두 컵에 물에 넣고 약한 불로 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하루에 10전 또는 10후에 나누어 마시면 된대. 기관지염하고 천식, 백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또 백성 기계충. 기계충이 뭔지 알아? 나 기계똥은 들어봤어도 기계충은 처음 들어봤네. 비슷할 거야. 몸속에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생기는 거. 이 전초 날 것을 고춧가루하고 같이 검게 찐대. 그래갖고 그것을 분말로 해갖고 참기름에 개해갖고 한 부에 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수회 정도 바르면 된대. 기계충. 그러니까 머리에 난그 기계똥 그것이 기계충인가 봐. 그런 게 비슷한가 봐. 그래갖고 머리가 없어갖고 똥 비어 그렇지. 있는 거 있잖아.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 쇠독이 올라가지고 그게. 그렇지. 이게 그거에도 좋대.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나가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봤거든. 이게 뭐예요? 물름. 할머니 모르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그렇게 효능이 많던가 좋은지 아니까 이걸 알아보고 사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저기 왔어. 그 파는가 봐.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라 뭐라 하는데 그 지방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 틀린가 봐. 모름. 떡쑥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자, 떡쑥. 우리 누룩을 닮았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줄기가 아주 가늘어요. 줄기가 이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키는 보니까 한 20cm에서 지금 30cm까지 크고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 여기서 지금 확대하니까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이게 없었어. 근데 씨가 날려왔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 핀 거야. 관상용으로도 애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미입상은 아니고. 여자들 그 하얀 냉 나오면 참 괴롭거든. 냄새도 나고 병원 삼부인과 갈 필요 두껍게. 없이 이런 걸로 또 나와. 해결하면은 좋지.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아주 꽃밭이네요. 보시면 나비도 날아다니고, 이 개망초 엄청 예, 크다. 개망초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새도 아, 울고. 생각에 있는 게 같음. 예. 대나무도 이렇게 많이 크고. 요즘 이거는 저기잖아. 대나무가 아니고. 뭐였지? 버드나무구나. 그렇지, 내가 버드나무. 착각했구나. 지금 생각이 안 났어. 예.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